이번 눈보라 속 그림자 이벤트를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정보들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한 새로운 정보까지 밝혀지고 있는 알베도. 그런데 이번 이벤트에 이름만 정말 잠깐 등장했을 뿐이지만 알베도 못지않게 수수께끼가 날로 들어가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클레의 어머니이자 알베도의 양 어머니인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눈보라 속 그림자에 등장하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 앨리스에 대한 새로운 추측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눈보라 속 그림자 이벤트를 통해 확실하게 알베도가 인조인간이자 알베도를 창조한 인물 알베도의 어머니이자 스승인 켈리아의 학자 황금의 라인도 티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알베도의 캐릭터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베도는 스승의 추천으로 몬드에 정착할 수 있었고, 이 추천서의 수취인은 바로 알베도의 스승 라인도 티르의 오랜 친구이자 저명한 여행 작가인 앨리스였기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중 오랜 친구라는 말과 앞서 살펴본 라인도 티르의 정보인 켈리아의 학자라는 말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앨리스와 라인도 티르가 친구라는 관계를 가졌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와 라인도티르 이 둘이 언제부터 친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오래 원신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환상의 섬인 금사과 제도에서 앨리스 본인이 클레에게 자신을 닮아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사는 종족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있어 시간은 지나가는 바람이라 언급합니다. 또 이번 눈보라 속 그림자 이벤트에서 알베도가 본인의 목에 있는 문양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든 유리불기라고 하는 공의 기법을 설명할 당시 이 기법은 티바트 대륙에선 잘 쓰이지 않는 기법이며 그래서 불기 공예로 제작된 유리 그릇은 되게 비싼 값에 팔린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법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공예 기법이자 앨리스가 이런 수공예의 흔적이야말로 인공 기법의 가치이자 완벽한 예술품의 유일한 결점이다라고 했다 하는데요. 알베도가 언급한 이 유리 불기 공법 또한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앨리스가 알려줬을 게 분명하며 앨리스가 수공예의 흔적을 언급하며 인공 기법의 가치와 결점을 알베도에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알베도가 인조인간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앨리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종족이자 알베도가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라인도티르의 오랜 친구이자 알베도가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사실은 앨리스 또한 라인도티르와 알베도가 사용하는 연금술이 흑토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창조와 연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또한 켈리아에 대한 사실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앨리스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현재까지는 미지의 집단인 마녀외의 원로 중 한 명이자 이 세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며 일반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과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과거 멸망한 켈리아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로 연관이 있을 인물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앨리스에 관한 떡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서적 티바트 유람 가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티바트 유람 가이드에 적혀있는 내용 또한 상당히 충격적이며 정말 많은 떡밥을 찾아볼 수 있지만 티바트 유람 가이드 그 자체 또한 정말 큰 떡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티바트 유람 가이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2권까지 등장했고 3권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는데 각 권의 제목을 살펴보면 제1권은 몬드편, 제2권은 리월편, 제3권은 설명을 살펴보면 이나즈마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지역이 등장할 때마다 티바트 유람 가이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말이며 애초에 제목이 티바트 유람 가이드인 점에서 이 책의 저자인 앨리스라는 인물은 이미 티바트 전역을 돌아다닌 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앨리스에 대한 정보는 모나 전설 임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앨리스는 모나의 사부와 친구이자 라이벌이며 모나의 말로는 자신의 스승은 점성술에 뛰어나긴 하지만 점성술 외의 것들은 잘 모른다고 하며 그런데 앨리스는 모든 오컬트 분야의 정통한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와 연관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알베도의 스승이자 켈리아의 학자 황금의 라인도티르, 수점술을 사용하는 인물이자 점성술에 뛰어난 모나의 스승이라는 어마무시한 트리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모나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나의 캐릭터 스토리를 살펴보면 모나는 가끔 공짜로 얻어먹을 목적으로 클레 그리고 알베도와 모이며 알베도와 학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모두 세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자이자 훌륭한 사부를 둔 자로서 서로를 본받고 함께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인도티르의 제자인 알베도와 자신의 사부에게서 점성술을 배운 모나가 함께 교류하는 것을 보면 라인도티르와 모나의 스승 또한 모종의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앨리스는 라인도티르와 모나의 스승과 전부 친우 관계이며 라인도티르와 모나의 스승의 제자들은 서로 교류를 하는 관계라 오히려 이 세 명은 관계가 없다면 더욱 수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이 스승 트리오 세 명은 앞으로 원신 스토리 라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이 모든 정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앨리스라는 인물은 오랜 수명을 가진 인물이자 알베도의 스승인 라인도티르의 친우라는 점에서 켈리아의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을 인물이며 티바트 유람 가이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앨리스라는 인물은 이미 티바트 각국을 여행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나의 스승과도 친누라는 점에서 모나의 스승과 라인도티르의 제자인 모나와 알베도가 서로 학문을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앨리스와 라인도티르 그리고 모나의 스승은 서로 모종의 관계가 있어 보이며 이 세 명은 추후 등장한 스토리 라인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클레이 엄마이자 알베도의 양 어머니인 앨리스에 대한 간단한 추측들을 몇 가지 진행해봤습니다. 저번에도 앨리스에 대하여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앨리스의 사이코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앨리스라는 인물이 품고 있는 여러 떡밥에 대하여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앨리스의 등장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사라진 금사가제도 이벤트에서 추금기로 목소리만 잠깐 등장한 것밖에 없으며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앨리스라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떡밥은 원신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떡밥들밖에 없으며 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인물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클레이 악명은 우습게 보일 정도인 엄청난 기행을 벌이며 여행을 다니고 있는 인물 앨리스. 과연 앨리스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기행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